어떻게 반장님 예레미야 누가 반장인가요? 그 송정은 반장. 반장 선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여기 앉으면 반장이에요. 그래서 네. 선거를 한 적이 없는데 선거할까요? 선거 한 번 나중에 한번 하죠. 아, 합시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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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이 잘 지냈습니까? 네. 네. 네, 별거 많은 세상에서 옛날에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너희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려주겠다. 가사가? 네. 나 요즘 별일 없이 산다. 아, 별일 없이 산다. 그런 가사 있었죠? 예, 예. 정말 그 별일 없이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료한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도 다이내믹한 세상이니까 별일 없는 세상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네. 지난주까지 우리들이 공부했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주 어긋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왕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예언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망할 거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지면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에게 맡겨졌던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망가뜨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허물 때가 있으면은 세울 때가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바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수업 예레미야 31강 미래의 왕. 정훈 학생이 2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역시 아나운서니까 읽는 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읽어주는군요. 아, 네. 네. 쩌렁쩌렁합니다. 쩌렁쩌렁. 네. 네. 역시 반장입니다. 네. 네. 아, 그 반장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주어지고 있냐면 주님의 목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당신이 기르는 양떼처럼 여기고 계신데 그 양떼를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목자를 세워주셨고 그 목자는 왕입니다. 어떤 세속적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왕이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은 양떼를 돌보는 거죠. 예.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양떼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였다. 그러니까 양떼를 죽이는 목자를 보니까 양들은 흩어지는 거죠. 그 목자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에요. 돌보라고 세워주었는데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죽이고 흩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력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건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서 권한을 회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죠? 모든 그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부터 네. 대한민국은 네.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말부터 나오고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네.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이제 헌법 1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권력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경우이든지 위임받은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위임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거들먹거려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결국 자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그들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참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릇된 목자는 폐위하고 참된 목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래서 그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흩어졌던 남은 양들을 모으시고 또 쫓아냈던 그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목장으로 데려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율법 조문 얘기할 때 우리가 율법을 613조라고 얘기해요. 613개의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가 365개고요. 무엇을 해라가 284조예요. 아, 네. 그래서 613 맞죠? 네. 613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거는. 365일 동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건 248인데 해야 되는 거. 근데 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주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릇된 목자들 때문에 양들의 생명이 위축되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쫓겨났던 이들을 다 모아 들이셔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근원적인 복을 이렇게 내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을 잘 돌보아 줄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 목자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지도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 그쵸? 그 목자가 우리에게 그리운 거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인데요. 목자와 도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까닭은 뭐예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옵니다. 이게 이제 도둑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네. 목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성경에서 이 대목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위임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몫을 충만히 살아내도록 하는 게 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내쫓고 그리고 그 시대의 풍조 속에서 짓눌려 살고 있는 이들에게 너는 존귀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생명의 몫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게 이제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양들을 안다. 그렇게 얘기해.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나무 심는 일 때문에 몽골을 몇 차례를 갔다 왔는데, 몽골에 보면은 이제 그 양들 키우는 그 유목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정말 많아요. 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한 번은 우리 일행이 갔는데 유목민들이 우리를 환영한다고 말을 좀 끌고 왔다고, 그래서 숙소 밖으로 나가봤더니 말이 한 300필 정도 와. 초원으로 이렇게 오는데 와. 이게 우리하고 진짜. 스케일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그 말들, 곱비 안 한 말들을 유목민들이 어떻게 낚아채는지 이런 것도 시범으로 보여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양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양이지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다 안돼. 주인들이 자기 양들을 다 알아. 이게 감동이다.
그 사랑인 거죠. 사랑이 아니고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목자의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양들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 패널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내 양을 알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이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버린대. 이게 이제 참된 목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우리들이 목자의 심정을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양 99마리는 우리에 다 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다 99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애태우며 찾아다니잖아요. 이 목자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자세여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속적인 권력자들은 그 마음 다 잃어버리고 양떼 위에 군림하고 그래서 양들을 통해 자기 이익을 확보하고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폐위하고 새로운 목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서 새로운 가지가 하나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가 와서 그 백성을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게 5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네. 지혜롭게 통치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번역성서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아주 정확하게 이건 정의 이건 공의 이렇게 번역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의 똑같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 달리 하는 건가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조문을 가지고 그대로 이 법에 비추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미슈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미슈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루아시 잘 아니까 잘못이 있는데도 에이 뭐 그냥 봐줘. 이게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잖아요. 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혹은 힘이 없다고 해서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법은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법을 지키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예수님 당시로 얘기하자면은 율법은 시신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식 문화가 있으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잡아야잖아요. 네. 누군가는. 네. 그럼 그런 직업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세상이 그들을 멸시하면 안 돼요. 부정한 자라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멸시했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뭐냐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거. 그런 세상에 살다가 나훈 씨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인생이. 그때 정훈 씨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좀 돌봐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예. 공이란 말일 수 있고 요거는 제다카라고 한 말인데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난 것을 좁혀주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옛날로 얘기하면 왕들이고 지금은 정치인들 네.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서 목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지혜로 다스려야 하고 지혜라는 건 지식과 달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중 소위 그 때시자를 써가지고 이게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시중.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면 이쪽으로 좀 쳐가지고 네. 가운데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중의 지혜인데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힘을 갖게 되면은 누군가는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긴 조금 약화시켜주고 여긴 좀 북돋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때 생겨나는 게 결국 뭐예요? 정의와 공의이고 그러니까 목자 새로 오시는 목자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 목자 때문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은 평화롭게 된 거다. 결국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때 평화가 올 것이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 그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야. 그 목자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목자가 하는 일은 그런 것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았지,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늘 과거를 돌아보며 얘기해요. 그러나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현실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녘 땅 쫓겨난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자기들이 경험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기가 막힌 김소월의 시 가운데도 우리에게 보습될 만한 땅 한 조각이 있더라면, 이거 보습을 될 만한 땅 하나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이게 이제 김소월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네. 어? 이런 그 시들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자기 땅에서 쫓겨난다든지 유배당한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김준태 시인의 시구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풀과 흙이 안아준대요. 이게 고향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고향이 아닌 곳에서 떠돌고 있을 때 나는 취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릇된 목자들을 하나님이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게 될 때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 왕가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21장부터 등장했는데, 그 마지막에는 희망적인 얘기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희망만은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나훈 씨가 읽어줄래요? 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문제는 뭐냐면 예언자가 땅의 현실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세우는 까닭은 두 가지죠. 예언자가 하는 직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어로 denunci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판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렇죠? 꾸짖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시정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또 하나 예언자들에게 주신 직무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위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이것만 해도 안 돼요. 이것만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예언자들의 말들은 여기에 이제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런데 예언자들이 꾸짖는 것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예언자들은 꾸짖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꾸짖으면은 사람들이 그 말이 옳은 말인 줄 알지만 꾸짖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예언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해야 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참된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구절을 보면 새 번역이 아주 그 심정을 정난하게 번역해 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분노 같은 것들이 그 속에 확 온 거예요. 어떤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복을 구가하며 살고 있는 그 현상 너머에 다가오고 있는 그 고통을 바라보고 나니까 보는 사람으로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적 혼란이 그에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왜 내적 혼란이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고 하는 그 땅에 음행하는 자가 가득 찼고 이때 음행은 성적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행위도 성경은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음행이 성행하고 있고 그것은 성적 방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근거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언자가 느끼는 건 뭐냐면 땅이 슬퍼하고 초장이 마르는 듯하. 아,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압도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게 될 때 땅이 슬퍼하고 초장은 메마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성서에 일관된 사고입니다. 인간의 죄가 땅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 창세기 3장 17절에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땅까지도 황폐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해요.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뭐냐 한 사회를 이렇게 망가지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왕에게도 물론 있지만은 왕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얘기했잖아요. 네.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제사장과 예언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사악한으로 번역된 그것을 더 쉽게 썩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썩은 여러분 썩은 사과는 발라먹을 수 있지만 발라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귤 같은 게 곪아버리면은 버려지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도 다 곪아만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은.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면 내 집에서도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이 그들의 악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릴 거다.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고 떠밀려 넘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이 한 일을 예루살렘의 예언자들도 똑같이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정결한 삶을 사람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런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호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비호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에요. 꾸짖어야 꾸짖을 땐 당장은 싫지만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찮아. 사람 다 그렇지 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줘서 죄에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사회가 무정한 사회가 되었고 적대감이 넘치는 곳이 되었고 탐욕이 승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거다. 결국은 예언자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예언자들이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자, 일단 16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일화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거기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래요. 네.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망상을 가르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무리들에게 꾸짖기는커녕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저주받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므로 악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들은 척하고 본 척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훈 학생, 내가 간밤에 기도해 보니까 말이야. 정훈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 솔깃한데요? 솔깃하죠. 네. 이게 그렇죠.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들었어. 내가 공희 씨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뭐냐면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에게. 네. 왜냐하면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은 확정적인 언어로 얘기해. 내가 들었어, 보았어 라고 얘기를 해. 이게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올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들었다, 보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 이거는. 참 예언자들은 그렇게 안 해. 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들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미줄과 같아서 칭칭 동여매요. 이렇게 거미줄에 걸린 곤충들을 거미가 와가지고 칭칭 동이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그 그릇된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릇된 종교에 매혹이 돼요. 왜 인생이 너무 불확실한 것 같은데 답을 알려줄게. 맞아. 이거야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난 너무 외로웠어요. 그동안 사는데 친구도 없고 가족들도 나를 왕따시키고. 근데 뭐냐, 야 얼마나 힘들어. 밥 먹어. 차려서 잘 대접하고. 잘 있었어? 전화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죠. 좋은 말과 행동으로 확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거미줄 가지고 칭칭 동여매서 그를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이게 이단 종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 거짓 예언자들 다를 바가 없다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서 악의 머리를 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는 뜻을 이룰 때까지 그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뭐냐면 깨달을 거다. 여러분 인간이요 정말 우매한 게 평안한 날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대개 우리들도 이제 여기 이제 그 여기 학생들 나이가 이제 어지간히 되셨지만 우리 젊은 날에 어른들이 야 너도 나이 들어봐 하고 얘기하면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귀담아 안 듣잖아요. 와닿지가 않죠 그때. 와닿지가 않죠. 근데 뭐냐면 어른들이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게 저 친구 어떤
어떤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젊은이들에게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휘몰아쳐가지고 내가 든든하게 섰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 다음에 아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하튼 이런 상황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32절까지를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 자 우리 끝부분만 좀 읽어볼 텐데요. 31절과 32절을 우리 공희 씨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된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거 보면요. 지금 이제 두 절만 읽었는데 사실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시작되죠.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의 뭐 복사하고 붙여 이 짤막한 본문 속에 일곱 번이나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호하고 확정적인 메시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가까이 계시고요. 네. 가까이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노래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이라도 천리오니.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옛 시조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거리라고 하는 게 무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서 가장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거죠. 이걸 절묘하게 표현했던 게 시편 139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자고 얘기하냐면 하늘 저편에 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수월에 나를 숨기려고 해도 거기도 와 계시고 동편 저 끝에 가 있어도 거기에서도 계시고 서편 저쪽 끝에 가도 주님은 거기서도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갈 수 있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주 단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수, 내가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예언하고 그렇죠. 그리고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신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동여매는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해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특색이 무엇인가? 참 종교는 해방해요. 네. 누군가가 어디 붙들려 있는 것을 해방해 줍니다. 거짓 종교는 붙들어 매요. 네. 옴짝달싹 네. 못하도록 만들어요. 두려움을 주입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곤충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잡아온 녀석에게 자기의 독을 주입해가지고 죽진 않도록 만들고 나방 같은 거에 독을 주입해서 가까스로 살아있도록 해서 신선한 먹거리로 유지해 가는 곤충들이 있잖아요. 네. 네. 난 꼭 그 생각이 들어요. 거짓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독을 주입해가지고 죽지는 않되 자기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거 예언자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예언하고 있고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이 광신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성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도록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광신에 사로잡힌 뭐냐면 판단 내려놓고 주께서 뭐라고 하시나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뭘 하라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을 골똘하게 한단 말이죠. 넘어가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주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 거예요. 건전한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광신은 그렇지 않아요. 사소한 일까지도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돼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봐야잖아요. 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이 우리 중심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이렇게 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 방망이 같아가지고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라고 하는 조르주 베르나노스 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부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달아오른 그 말씀을 부젓가락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요. 이걸 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9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불은 뭐 하는 거예요? 허섭 쓰레기 같은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용광로 속에 광석이 들어갔을 때 녹아져가지고 순수한 것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거잖아요. 때때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그 마음의 지각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힘들어요. 그 말씀 앞에 선대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꼭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달콤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죠? 거짓 꿈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들은 백성들에게 유익이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특별한 계시를 바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가 이렇게 있는데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잖아요. 부자가. 그런데 네. 어떤 분이 쓸쓸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그 부자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을 자리가 없대. CCTV가 보고 있고 아유. 경비원들이 내쫓고 그래가지고 그런 세상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좀 누군가를 좀 보내가지고 내 가족들이 내 후손들이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특별한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 얘기하는 것은 그릇된 선지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을 그
잘못된 종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오늘 와닿았던 게 사실 그 잘못된 종교는 꾸짖음이 없어요. 그냥 위로부터 시작을 하고 끝까지 위로로 가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독을 저한테 주입을 하시는데 너를 낳아주신 부모는 진짜 가족이 아니다. 우리가 너의 진짜 가족이다로 저를 계속 붙들어 매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오게 됐는데 나오자마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갖췄을 때 제일 먼저 당했던 게 사실 꾸짖음. 네. 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왜 난 여기서 날 위로해주지 않지?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안 해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꾸짖음 속에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좀 앞으로도 저도 이제 위로보다는 좀 이 상대방을 대할 때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꾸짖음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좀 많이 깨달았어요. 네. 꾸짖음과 위로를 적절하게 네.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네. 우리 성사학당에는 정훈과 공의가 있잖아요. 적용 너무 좋아. 네, 정훈과 공의 화이팅. 화이팅. 네. 꾸짖음과 위로를 같이. 네.